네, 먼저 안녕하세요. SK텔레콤 T1의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뱅배준식입니다. 네, 들어줄게. 아,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 탑을 맡고 있는 박권혁 트알입니다. 소감이요? 저희가 5연패는 좀 창단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시작 전에 6연패까지는 가지 말자고 재미삼아 이렇게 팀원들이랑 농담하고, 근데 다행히 진짜 6연패까지 안 가서 다행인 것 같고, 오늘 승리를 계기로 좀 저희가 패배만 하다가 좀 승리만 하는 식으로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감, 저는 데뷔 이후 첫 승을 거둬서 좋긴 한데, 제가 못한 부분 형님들 다 메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할 때요. 솔직히 말하면은 한 킹존 때까지 지고 MVP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막 불안한 점은 없었는데, MVP 전 지고는 이제 경기 시작 전부터 어떤 팀을 만나도 불안할 것 같긴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되게 좀 긴장 많이 하고 최대의 전력으로 저희가 지금 실수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장 그런 부분 다 고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왔고, 또 연습 과정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긴 해도 점차 나아질 거라고 믿고 그냥 편안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연습 게임에서는 저희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 내용만 보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 이게 좀 많이 달라서 그런데 저희 팀이 정말 잘하고 있어서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희가 요즘 부진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실수가 크거나 많지 않아도 상대편 원딜도 오히려 저보다 잘하면 잘했고, 또 실수도 마찬가지로 안 했어가지고 제가 상대편 원딜보다 항상 뭘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점차 나아지면은 다시 저희가 부진을 이겨내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뭐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맨 처음에는 제가 너무 자만감이 많아서 다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팀이 좀안 좋다 보니까 좀 겸손한 마음으로 게임을 다 배우면서 앞으로 이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팀 분위기는 형들이 너무 성격이 좋으셔서 맨 처음에는 당연히 뭐 적응하기 힘들지만 이제 다 친해져서 이제 뭐 취미생활도 다 같이 하는 정도까지 온것 같아요. 참 승리가 참 달다라는 생각을 오랜만에 한것 같고, 또 지금을 좀 발판 삼아서 좀더 이제 저희가 원래 있을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첫승 해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제 앞으로 SKT 이름답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범찬이 같은 경우에는 스크림을 시작한 지꽤 됐거든요. 몇 판씩 좀 했었는데, 사실 성부가 하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패배를 많이 했고, 단순히 선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분위기 전환, 그리고 요즘 범찬이가 좀잘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하게 된것 같은데, 범찬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밝고 명량에서 게임할 때또 자기 의견을 잘 전달해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팀의 발전에 좀더 도움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질것 같긴 했어요. 한 60분째부터 이제 뭐 저희가 크게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좀질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약간 아쉽긴 해요. 상대가 조금 실수를 했더라면 저희가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 못했어서. 저는 저희가 4패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남은 경기를 다 이기면 1위로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5패는 거의 사실상 힘들거든요. 다른 팀들이 진짜 완전히 혼돈이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 1등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와일드카드 전까지만
가서 또 실력 가다듬어서 다시 한 팀 한 팀 꺾으면서 우승해서 MSI 갈 수 있도록 길게 보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 시즌 목표가 SKT라는 이름답게 거기 실력까지 끌어올려서 최대한 형들한테 짐 되지 않게 게임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팀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다른 팀 선수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가 더 이제 시간 잘 써서 실력 다시 가다듬고 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들, 저희 팀 이제 1승 거두면서 좋은 성적 앞으로 나아갈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